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스레인지를 고장난 걸 준비했는데요. 이 가스레인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불이 안 나와요. 원래 이 가스레인지는 전기적인 이 플러그를 이용해서 220의 전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스파크가 튀어서 작동되는 원리인데요. 이 안에 지금 고장이 돼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고장된 부분을 지금 찾진 않았지만 이 고장된 부분 때문에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이소에 파는 2,000원짜리 이 대신 불켜주는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 불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가스레인지에 가스 배관은 이상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한번 고쳐보려고 가스레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가스레인지 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가스 밸브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플러그를 뽑습니다. 전기 플러그를 뽑고, 자, 작업에 앞서 지금 하나하나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풀리겠습니다. 지금 나사를 풀리고 제가 이 장비의 의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고장난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지금 뜯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그나이터라고 이 부분에 스파크를 튀겨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이상 되면은 가스레인지에서 자주 고장나는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레인지를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넵을 열었고요. 이 밑에가 이 뚜껑을 열게 되면 바닥으로 꺼지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옆쪽에 지금 가스 밸브를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켜는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뭐 복합적으로 뭐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전기 플러그를 따라갔더니 여기 전기 플러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전기 플러그에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플러그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 검정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까 뽑았던 코드를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걸 작동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예. 예, 전기도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케이블 구간에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요. 지금 반대쪽도 지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이상을 볼 때는 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하게 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를 켰을 때 이 스파크를 튀겨주는 게 작동이 정상적으로 간혹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서 스파크가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지금 스파크도 정상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테스터기를 준비했고요. 테스터기를 도통 체크할 수 있게 그 신호가 흘러있는지 안 흘러있는지 체크하려고 지금 테스터기를 준비했습니다. 신호 흐를 때는, 자, 신호 흐를 때는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자, 스위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코드를 다시 뽑겠습니다. 자, 전기 코드를 빼고요. 내가 이걸 지금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를 때 전기적인 신호를 이 이그나이터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스위치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스레인지가 스파크가 타닥 튀질 않는데 전기적인 신호는 오고 있고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고장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장비인데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봤더니 이게 이그나이터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지금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이그나이터를 준비해 있는데 이그나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기 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이그나이터를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가격은 제가 별도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그나이터를 보시게 되면 참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그나이터가 자 아래에 있는 것은 극성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여기 써 있습니다. 이 극성대로 막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채널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두 개 있으니까 1채널, 2채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스레인지가 불이 들어오니까 1채널, 2채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불려 볼게요. 아까 뽑아놨던 건 꽂아놓고 지금 뽑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모양대로 꽂아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밑에는 채널이고 위에는 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빨간색 케이블과 파란색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을 맞춰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파란색 케이블에 마이너스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케이블 플러스를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뽑아보고 뽑겠습니다. 제가 산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접지가 없습니다. 접지가 없는 없어갖고 접지는 꽂지 않겠습니다. 지금 꽂고 그다음에 꽂고. 자, 지금 이그나이터를 지금 세고 지금 나사를 조이겠습니다. 우선 조이고 난 다음에 스파크가 튀는지 안 튀는지 한번 테스트할게요. 자, 이그나이터가 스파크를 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꽂아볼게요. 지금 들리죠? 전기 소리. 제 지금 이그나이트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는 다시 플러그를 꼭 뺐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테스터기나 이런 부수적인 장비는 치우겠습니다. 조립했고 거치대. 자, 지금 조립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 작동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플러그를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켜기 위해 가스 밸브를 제가 지금 켜겠습니다. 가스 밸브 켜고 오! 불 잘 나오죠? 그럼 반대쪽도 잘 나오죠? 지금 가스에서 수리를 완료했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지금 이그나이터 지금 이 장비 때문에 생긴 문제 같습니다. 지금 가스레인지가 이 스파크를 튀어주는 이그나이터 이 부분이 고장이 났고요. 정확하게 뭐 여기 영어 써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말씀하는 명칭은 이그나이터로 알고 있고, 지금 저는 이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그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했고요. 비용은 정확한 비용은 제가 이따가 올리겠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게 고장나서 가스레인지를 새로 교체한 사람이 있는데 뭐 제 생각엔 그렇게 힘든 작업이라 생각은 안 하고 뭐 개인이 수리할 만한, 중요한 거는 전기나 가스 밸브 잠그는 걸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꼭 조심하시고 한다면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 이그나이터 교체 완료하겠습니다.